안녕하세요. 엄마가정식입니다. 소화에도 좋고 시원하고 맛있는 동치미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 두 개 준비하고요. 쪽파는 한 줌만 준비했어요. 100g 정도 되고요. 양파 반 개, 배 반 개, 청양고추, 홍고추 준비하고요. 마늘, 생강 이렇게 준비했어요. 무는 바로 드실 수 있도록 너무 크지 않게 잘라주세요. 2cm에서 1.5cm 정도로 좀 도톰하게 자르세요. 자른 무에 소금 2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굵은 소금은 아니고요, 꽃소금이에요. 절인 물을 그냥 넣을 거기 때문에 굵은 소금 대신에 꽃소금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만 절이겠습니다. 동치미 국물을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배하고 양파를 갈을 거예요. 잘 갈리도록 좀 작게 썰어주세요. 생강 한 톨도 같이 갈을 거라 편으로 좀 썰어주세요. 잘 갈아질 수 있도록 배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양파 넣고 생강이랑 마늘도 같이 넣어주세요. 약간의 단맛을 위해서 매실청 넣을 거예요. 전 3스푼 넣을게요. 잘 갈아질 수 있도록 물 한 컵 부어주세요. 배랑 양파를 갈았기 때문에 배부자기에 넣고 국물을 짜줄 거예요. 갈아놓은 거를 이제 꼭 짜주세요. 과일을 짠 물에다가요, 생수를 넣어주세요. 물 2L 조금 넘게 부었어요. 한 2.7L 정도 부었고요. 소금으로 간을 맞출게요. 소금 우선 2스푼만 넣을게요. 무 절인 물도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소금간 너무 세지 않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대로 그냥 부을 건데요. 여기에 이제 단 걸 조금 넣고 싶은 분들은 뉴스가나 설탕을 조금만 넣으세요. 저는 설탕 대신에 매실청을 넣어서 넣지 않을 겁니다. 네, 통에다가 무 절인 거 모두 다 넣어주세요. 절인 물까지 모두 다 넣으세요. 쪽파 씻어놓은 것도 한쪽에다가 같이 넣을게요. 이렇게 씻어놓은 청양고추, 홍고추도 같이 다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실온에다 한 2일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혹시 드셔보시고 이제 간은 약간 싱거운 게 좋으니까요. 너무 짜지 않게 싱겁게 해서 만들어 드세요. 소화에도 좋고 시원하고 맛있는 동치미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